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네. 미국의 조지 후커라는 남성이 잊지 못할 첫사랑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당시 조지는 19살의 대학생이었고요. 네.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파티에서 네. 조지의 마음을 바로 한순간에 사로잡은 네.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네. 그 여성은 파티에서 처음 만나게 된 17살의 네. 리즈던이라는 여성이었어요. 리즈던. 네, 리즈던. 조지는 그날 이후로는 몇 날 며칠을 정말 리즈 생각만 하면서 네. 정말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지내게 돼요. 조지는 네. 자신을 파티에 초대했던 친구에게 리즈의 집이 어딘지 일단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꽃다발 한 알음을 들고 가서 그녀에게 나와 데이트하지 않을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선 집에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네. 리즈와 데이트를 성공합니다. 아하. 예, 그리고 두 사람은 바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아. 풋풋해요, 풋풋해요. 예. 어휴, 잘생겼네. 잘생겼죠. 되게 잘생겼네. 잘생겼죠. 네. 진짜 잘생겼다. 오히려 솔직히 좀 남성분이 더 좀 잘생기지 않았나요? 아, 그러게요. 네. 두 사람은 정말 서로의 가족과 정말 다 친하게 지낼 만큼 네. 깊은 관계로 발전을 했고요. 그 관계는 2년 동안 이어져 갔어요. 네. 하지만 네. 인연을 잘 왔는데 왜 하지만 어느 날 리즈가 조지에게 네. 작별 인사를 하러 찾아갑니다. 와, 리즈가 네? 왜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두 사람의 이별의 이유는 네. 리즈가 대학 생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때려치고 해군 입대를 결정을 해버렸어요. 리즈가요? 리즈가. 네. 오. 조지는 리즈의 군 입대와 동시에 헤어지게 됐고요. 조지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아 이거 우리 리즈랑 먹었던 맛있었던 음식인데 버스 타서는 아 그때 우리 리즈랑 네. 날씨 좋은 막 벚꽃 날리는 그치. 그날 여기 버스 타고 같이 네. 데이트했었는데 막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정말 매 순간 추억을 네. 더 회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냅니다. 상사병 걸리게 정말 다른 여성은 만날 생각조차도 안 했고요. 지고지순했네. 무려 6년 동안이나.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고 6년 지난 어느 날 이번에도 정말 정말 우연히 네. 조지와 리즈는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어떻게요?